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죠. 자신에 대해서도 옳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옳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또 살아가는 사회가 좀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람 누구든지 갖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펴니까 일면 하단에 보니까 아주 큰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건설 노조에 관련된 광고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고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광고입니다, 이렇게. 건설 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 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냈겠죠. 아마 이 정도 비용이면 광고비가 꽤 비쌀 겁니다. 건설 노조의 파괴적 행위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근안을 노조가 갖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마도 지금은 건설 노조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아마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거는 당장 건설 노조를 이루고 있는 노조 집 집행부에 상당히 이익이 돌아가는 이꾼이죠. 두 번째는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건설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또 확성기를 틀고 다른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을 불심금문하는 행태가 옳은 것인가요? 아마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불심금문하는 그런 사례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양입니다. 공공연하게 전문 건설사 한두 곳 정도는 망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는 건설 노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청원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국민청원을 하는 방법에 관한 URL이 소개되어 있고 검색어는 건설노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종사자 일동, 아마 철근 콘크리트 업 전문 조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영자들도 이렇게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한 행위를 호소하는 일들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쟁점은 두 가지네요. 건설노조 이야기책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철근 콘크리트업을 하시는 그런 경영자들의 주장에 의거하면은 첫 번째는 현재 건설 노조가 노조라고 하지만 집행부겠죠. 특정 공사 현장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불응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처음에는 법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경찰서에도 집회를 좀 막아 달라는 요구도 했고 하지만 그게 안 들어지니까 결국은 청원, 현대판 상소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딱 봤을 때첫 번째는 공권력이 뭘 하는 거냐 이야기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자리세로 내는 것이고 정의롭진 못한 일,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 부정직한 행위, 부정의로운 행위,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자리세를 내는 것이죠. 뭐 국가라는 것이 다 계약이니까 현재 이 문건을 미뤄보면 최소한 철근 콘크리트업을 하는 공사 현장에 관해서는 재산권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 정도 상황이구나라는 점을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부당한 일은 경찰이 개입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건설노조가 채용 권한을 달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마 한국 사회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설 노조가 특정 공사장에 자신이 지명하거나 자신들이 파견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된다. 이것은 재산권에 굉장히 심대한 침해 행위죠. 당연히 회사는 자신들의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노조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회사의 경영자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옳은 일이 아니죠.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법에 호소해도 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광고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나서서 일면 광고를 때릴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법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의라는 문제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름에 대한
문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지만 그 위에 상위법이라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권한이 없는데 자신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당신한테 넣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쓰라. 그러면 건설 노조의 집행부 상위층들이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회사를 왜 운영하냐 이야기죠. 그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서 회사의 경영자가 왜 경영을 하냐 이야기. 경영권 행사란 것은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집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 좀 잘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옳은 일, 올바른 일이 전개가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동시에 부당한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건설노조의 집행부 관계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을 권한을 달라는 것은 재산권을 약탈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다시 한번 더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노조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정권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외침,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종사자들의 노조원도 국민이고 경영자들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죠. 정치란 게 뭡니까? 국민들이 보호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지 않다.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 것은 내 조국이 내 생명도 지켜주고 내 재산도 지켜주고 또 정의도 지켜주고 비도덕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세금도 내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조간신문 일면에 하단에 크게 철근 콘크리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린 글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